오늘은 국내 교환학생 장학금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셋 장학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다시 교환학생으로의 꿈을 꾸고 있는데요. 사실 해외 교환학생이라는 게 많은 경험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큰 도움이 필요하기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셋에서는 유럽권 혹은 영미권 교환학생들에게는 7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아시아권 교환학생 친구들에게는 5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영국으로의 교환학생을 택했고 미래에셋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7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발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1차는 자기소개서, 2차는 AI 면접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많은 분들이 써보셨을 것 같지만 2차 AI 면접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부터 AI 면접까지 준비 과정을 여러분께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금전적 요인도 굉장히 컸지만 미래에셋 장학생으로서 활동하는 기간 중에서 글로벌 특파원과 같은 그런 기타 활동들이 제가 교환학생 생활을 좀 더 알차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고고학을 주로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문이과 통합적인 학문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인문학적 소양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자연과학적 소양을 키웠는지 혹은 제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3D 프로그래밍, 디지털 아카이빙과 같이 실제로 두 소양이 모두 필요한 항목들을 접목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많은 항목 중에서 한 가지 항목을 예를 들자면 해외 교환학생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기재해달라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가 청년 멘토 활동을 했던 걸 예로 들었습니다. 제가 전공자에겐 흥미로운 내용일지 몰라도 학생들에겐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배웠던 3D 프로그래밍 기술, 블렌더 기술을 활용해서 조선시대 대장간과 토우 등을 재현해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던 활동을 강조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물관의 전시, 영국이 박물관 전시 기술의 선보자이고 이러한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재 활용 방법을 영국에서 10가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작성했어요. 그래서 학연교회에서의 고고학 토론 동아리 활동에 가입해서 각종 문화재를 접하고 현지 학생들과 연구 및 토론을 하고 싶다. 그리고 국립박물관 학예사들과를 만나서 학예사들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지 큐레이터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보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기재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면접, AI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과 병행하면서 면접을 준비해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한 3일 정도? 그래서 그 3일 동안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저 한 30초,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90초 정도로 그 답변을 다 외우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몇 개 질문들은 여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10시로 예약을 해놔서 면접을 7시쯤부터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계속 모의 면접을 보면서 면접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스스로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서 더 면접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물론 미리 준비할수록 피드백도 빨리 되니까 더 좋겠죠? 어쨌든 저는 그 미래셋에서 뷰인터라는 AI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뷰인터를 통해서 모의 면접을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3번 무료 이용이 가능해서 3번 딱 꽉 채워서 사용했습니다.
먼저 뷰인터로 너의 면접을 보면 내 표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려주는 그래프가 뜨는데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부분마다 제가 어떠한 특징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지 스스로 계속 피드백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좀 떨리거나 반복적인 거, 이런 것들만 없고 또 볼륨에 큰 차이만 없으면 그렇게까지 크게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겨울 경우는 표정이 큰 문제였는데요. 특히 이렇게 강조할 때 눈썹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끝을 이렇게 올리는 버릇이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웃음이 제일 중요했는데요. 웃을 때 눈웃음이 약간은 이렇게 필요하지만 너무 막 과하게 웃어도 부정적으로 인식이 좀 되고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제가 좀 입이 작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그 환승연애 혜은님 생각하면서 웃었는데요. 저는 혜은님처럼 활짝 웃으면서 웃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말할 때도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모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자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는 연습을 계속했고 계속 중간중간에 이빨도 살짝 보이면서 웃는 연습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 끝날 때쯤에는 너무 웃어서 광대가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다행히 운 좋게도 합격을 해서 미래에셋의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가가 제일 비싸다는 영국에서의 교환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에셋 장학금은 정말 저에게 한 줄기 담비 같은 그런 소식이었어요. 지금 만약 미래에셋 교환학생 장학금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미래에셋 장학생 분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고 진로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제 영국에서의 생활, 영국 대학교에서의 생활 등이 담겨있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